데이지는 8살짜리 프렌치 불독 암컷으로 자신은 있을 수 없는 곳, 바로 잉어 연못에서 남자친구를 찾았습니다. 데이지의 주인인 캐리 브래디 씨는 프랭크라는 이름의 잉어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이후 데이지와 프랭크 사이에서 불꽃이 뾰뾰병 튀었습니다. 데이지는 이 연못을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. 다른 물고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프랭크만을 기다립니다. 그리고서 이들은 만나면 뽀뽀를 하고 또 합니다. 다른 종 간에 이루어지는 이 뽀뽀는 프랭크의 건강에 있어서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.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. 그러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? 이번 소식에서 배울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. 무슨 종의 동물 사이에서든 간에 말이죠.